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11번째로 더 이상의 죄의식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The word of God is alive.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신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신이 자기와 함께 있는지 또 얼마만큼 해야 그 신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존재는 다 가짜이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다 마귀 사단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속아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선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또 무슨 대가를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서 가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죠. 어떻게 기독교가 그와 같은 종교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한 설교에서 여러분 한 가지씩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이 믿음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이?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로마서 8장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즉 양심이 깨끗하게 되니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정죄감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양심의 정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더럽혀진 양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흠 없는 자기를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양심이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고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에게는 이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양심이 그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람에게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그 양심의 정죄함을 받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괴로운 것이죠. 아주 괴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고 뻔뻔하게 인간이 살아라.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나도 힘들고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이러한 죄의 비참성을 경험하였다고 하면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짓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순간 여러분은 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사람은 다시는 죄의 그 멍에를 여러분이 맬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내일 또 어떤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약하여서 아직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졌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넘어졌으면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여러분이 죄의 그 정죄감 가운데에서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차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있는 인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혼 육 중에서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허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영의 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은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당장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영이 아니라 바로 새로워지지 못한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따르려고 하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혼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몸과 혼이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기업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기업, 그 유산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영의 사람의 참된 스테이러스,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음을 여러분이 체인지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살다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내적인 반응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나는 받아도 마땅하지, 받아도 싸지.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양심의 고발을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치신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런 그 양심의 고발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혼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양심 또한 그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그 양심의 고발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리스도인을 즉 여러분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즉 여러분의 신앙을 건설한다고 하면은 이 양심의 고발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사람 즉 이 양심의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물론 열심을 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기는 내되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번아웃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하다가 번아웃되고요. 목회하다가 번아웃되고 봉사하다가 번아웃되고 헌금 내다가 번아웃돼요. 기도하다가 번아웃됐다고 하는 분들을 저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아주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1년에 성경을 10독, 20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울증이 사람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속에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는데 그의 마음은 우울증이다. 즉 어두움으로 지금 가득 찼다는 것이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고 하면은 바로 양심의 정죄감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교하는 뭐 저는 예수님처럼 해방되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 자신을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의 정죄가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여기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죄감이 저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거듭난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의 영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혼은 아직은 속량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아직은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아직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거듭난 영, 새로워진 영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육은 아직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구속이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죽은 우리가 한줌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영체,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이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혼의 영역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불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을 받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의 실체, 즉 여러분의 영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영의 몸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은 여러분의 그 영의 실체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하는 만큼 그 실제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영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깨끗이 씻겼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히 순결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영의 사람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스테이러스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의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집무실에 침실에까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가 설사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할지라도 종은 절대로 그 신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언제든지 그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담대하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이것을 알고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가 하는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가 만일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제사 지내는 일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기에, 효과가 없었기에 바로 그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의식을 여러분이 갖지 마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Jesus Healing Ministry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집회 가운데서 특별히 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에서 30일까지 있는 3박 4일, 저 빅베어에서 있는 이 3박 4일의 집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2018년에 갖는 첫 번째 집회입니다. 물론 그때 휴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서 낮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미나 형식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뜨겁게 집회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워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오해, 이 정죄감의 문제, 질병, 은사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저녁 시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뜨겁게 집회하고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하신 분들이 병이 저절로,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바뀌니까 병이 고침을 받고요,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억눌렸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는 5월 27일부터 있게 될 3박 4일의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주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기후적으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빅베어의 좋은 그 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같이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되시고 질병으로부터 또 영적인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